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의 피아노 선생님을 맡고 있는 김유나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Q&A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피아노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도 많고요, 취미를 가지는 분들에게도 되게 질문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피아노는 왜 학원에서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피아노는 사실 독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곡을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데, 항상 피아노를 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데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학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학원에 오면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1대1 만남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학원의 특히 큰 장점은요, 강사님들이 인정이 되어 있어요. 학원에서 많은 선배를 해서 선생님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또 연습 공간도 있고요, 많은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서 손을 풀 수 있고 곡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 피아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학원에 등록하신다면 여기서 연습도 하시고 레슨도 받으시고 일석이조겠죠? 다음 질문은요, 코드 반주를 배우면 좋을까요? 아니면 클래식을 배우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면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요, 실용음악과 클래식음악이 두 분류가 크게 나눠져요. 일단은 실용음악은 코드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거고요, 클래식은 악보 자체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 자체를 읽는다는 말은 개이름을 보고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실용음악에서 코드 보고 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교회에서 하는 CCM 반주 같은 거, 그리고 드럼, 뭐 베이스, 기타, 피아노로 이루어지는 이 밴드로 이용을 해서 음악이 되는 게 실용음악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은 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OST나 뉴에이지 곡으로 사용이 많이 되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배우고 싶은지 가지고 오신다면 그거대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피아노를 배우면 작곡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만약에 작곡을 하고 싶다면 일단 코드를 배우셔야 돼요. 코드의 원리를 아셔야 되고, 아 이럴 때 이런 코드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 이런 멜로디를 사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다른 특별한 재능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멜로디가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찾아오시면요, 그 멜로디를 제가 직접 따드리거나 아니면 그 멜로디를 그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려가 나아가면서 또 거기에 맞는 코드까지 입히면 자기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큰 곡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피아노를 배우고 작곡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피아노를 얼마나 배워야 잘 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아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피아노를 열심히 잘 치겠다라는 열정과 끈기가 있으시면 충분히 빨리 습득할 수 있고요, 빨리 곡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곡을 들고 오신다면, 그리고 아 어느 정도의 난 요 정도 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 곡을 들고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잘 알려드릴게요. 피아노를 어떤 거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이런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고요, 그리고 신디사이저라고 가벼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소리를 줄일 수가 없지만 피아노 친다는 느낌을 되게 살릴 수 있고요,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밤늦게 집안에서 쳐도 컴플레인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볼륨을 줄일 수 있고요, 헤드셋도 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조금 가벼울 수 있어요. 좀 피아노 치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인지 잘 판단하신다면
좋은 피아노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노 입문자에게, 피아노 초보분들에게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가면 항상 손등을 맞는 기억이 되게 많으세요.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손등의 모양이 이상하다 라고 하면 선생님 볼펜으로 때렸던 기억이 항상 있으실 거예요. 그 기억을 이제 버리시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이 열정 하나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는 극복을 할 거고요. 피아노 곡을 꼭 치고 싶다 하는 것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실 때 내가 못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은 꼭 버리고 오시고 그 대신 들고 오실 게 있어요. 열정 하나와 끈기 하나, 그 두 가지만 들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곡들, 그리고 평상시 너무 치고 싶었어 라고 했던 곡들 하나하나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워라밸이 되게 유행이 돼요. 일하고 나서 나한테 꼭 투자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한테 투자를 해서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해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요, 너무 뿌듯하고 만족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 이거 보면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이 생길 때는 밑에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댓글 남기기 좀 그렇다 하시면요, 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신다면요,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두려운 마음 버리시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워라밸을 정말 원한다, 악기 하나쯤 다루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학원에 전화 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